이제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도 다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번뇌가 심해요. 왜냐하면 내일 죽으시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그것이 신적 고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 무엇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거든, 고통스러운 일 만나거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느 날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몸도 가눌 수가 없고요, 이제는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에 그를 신방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선지자가, 당신은 지금부터 집 정리 잘 하십시오. 당신은 죽어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겁니다. 아니, 사형 선고를 선지자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 와서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죽는데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면서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다 죽는데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문제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다.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가리라.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갈 판에 어떻게 내 다리로 걸어서 성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3일이면 회복해. 너 3일이면 네 두 발을 가지고 성전에 갈 수 있어. 그리고 15년 더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위로자 되신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 특히 여성분들 놀랄 때 엄마야 하면서 놀랐지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 찾고 아빠 찾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누구 찾습니까? 아버지 찾아요. 주님 찾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먼 산 바라보면서 아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노?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일 어찌하겠노?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바라보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먼 산을 바라보지만은 우리 거기서 시선 멈추지 않고 돌려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영화의 슈퍼맨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도 잘 생기고 몸도 참 좋아요. 이분이 승마를 좋아했는데 1995년에 이 승마를 하다가 낙마한 겁니다. 그래서 낙마했는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얼굴만 움직일 수 있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그래서 호흡은 산소 없기로 하고 먹는 것은 호수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뭐하나?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몸에 있는 의료기를 다 떼주세요. 가족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 동의해 준 겁니다. 그의 어머니도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 아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시간을 이렇게 나날이 보내면 어떡하겠노? 엄마도 가슴 아프지만은 동의해 줬어요. 그래 다 떼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당황하게 거절합니다.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은 여전히 나의 남편이기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을 가졌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영화인으로서는 생명은 끝났지만은 나는 여전히 한 여인의 남편이구나. 살아내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5년 뒤에 자기의 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살려고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였는데 전 미국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로자 있어요. 우리 절망 속에 있지만 눈물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눈물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들었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밌게도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땀이 막 핏방울 되듯이 한번 기도해볼까? 안 돼요, 이게 잘. 땀만 나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코피나 좀 터져라. 코피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냐 하면 내 뜻을 꺾어버리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다섯 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중간에는 괜찮아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물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고 네 번째 사람은 분봉한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바나바. 마지막에는 사울.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섯 명의 지도자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이분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사람 가면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보내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 사람 보내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 성도들이 피난 와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 가운데는 그 사울에게 박해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기억이 생생하고 이름만 들어도 치가 갈리는데 이제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로 보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결과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뜻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 관철시키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저는 모쪼록 바라는 것은 기도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위로부터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한 겁니다. 기도 더 하라고. 그리고 나서도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나리시는 능력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 필요하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똘똘해요. 눈빛도 똘똘하고 말도 똘똘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똘똘하고 그래서 딱 발탁이 되어가지고 왕의 이제 왕궁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과정 다니엘이 탁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레위기 법대로 먹는 음식법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 왕궁의 음식은 이 레위기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음식이 막 오는 겁니다.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다니엘은 이제 여기서 교육받으려고 하면 이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이 어린 다니엘이 이제 황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못 먹어요. 아니 이 조만한 애가 아니 감히 황관장에게 가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저 이거 못 먹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용기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냥 못 먹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열흘 동안 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테니까 열흘 뒤에 제 얼굴이 괜찮으면 그냥 저대로 놔두시고 만약에 열흘 뒤에 제가 홀쑥하거나 퍼석하거나 안 좋아 보이면 제가 이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한 겁니다. 아니 지혜롭잖아요. 근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이 지나고서 채식만 했는 이 다니엘의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이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꿀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괜찮구나 해서 이 다니엘이 정결한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만한 아이가 어떻게 그 황관장에게 가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있는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절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요.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응급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보면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지 특별히 응급 안 해도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위로부터 나리시는 능력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 받고 지혜 받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제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 4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지요? 지금 이 제자들은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조금 옆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낼 것 같은데 그 큰일 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들었느냐?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데 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서로 높아지겠다고 아니 남이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겠다고 막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도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시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발을 씻어주는데도 아무도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지요? 지금 나서면 내가 낮아지는 거니까. 아니 예수님 하세요. 나는 이 사람보다 높아질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4절에 다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3명이 그 원인 제공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수제자 아마 제일 많이 삐졌을 겁니다. 베드로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시험에 잔뜩 들었는데, 교만의 시험 들었는데, 남 낮추려고 하는 시험에 들었는데 너희들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유혹에 빠져. 그렇게 기도시키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야 시험 안 든단 말이야. 너희들 보니까 지금 시험에 잔뜩 들어있는데 기도해야 너희들 살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매일매일마다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유혹아 오라 내가 넘어질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시험 들지 않았어도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그 시험은 날마다 나에게 뚜벅뚜벅 다가와서 매일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합니다. 기도해야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서부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사용했던 40년된 낡은 사옥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옥이 건축되게 될 때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온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선정된 CBS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대구전화 426국에 800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